친구, 짝사랑, 계량남, 맞돌이 키워드 다 모였습니다. 거기다 로파 완전판, 완전 귀한 거 아시죠? 어쩌다 에스텔은 리아르트에게 호로록 잡아먹히게 되었을까요? 울프트랩 소개 바로 가보자고! 안녕하세요. 리뷰하는 언니 웹K입니다. 양수인인 에스텔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몰락 귀족이 됩니다. 그녀가 힘들 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준 리아르트와는 소꿉친구 사이죠. 남녀 사이엔 친구 따위 없다고 말하는데 에스텔은 그건 천만의 말씀이라며 리아르트와 자신의 우정은 영원하다고 장담합니다. 아시죠? 장담하면 안 되는 거? 분명 그랬던 두 사람, 갑자기 왜 이런 분위기가 된 걸까요? 사건은 가면 무도회 날로 거슬러 갑니다. 오랜만에 무도회에 가게 된 에스텔은 춤도 지겹고 사람들이 뒷이야기 하는 것도 불편합니다. 잠시 쉴 겸 발코니로 나오게 되죠. 과거 회상을 하던 그 순간 갑자기 어떤 남자가 발코니에 오게 되고 그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춤까지 추게 됩니다. 황홀한 음악, 우아하게 춤추는 두 사람, 마치 어린 시절 꿈이 이루어진 것만 같은 에스텔. 에스텔은 상대방에게 오늘 밤 당신과 놀고 싶다며 어머어머, 얌전했던 에스텔이 과감해집니다. 가면을 쓴 채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남자와 뽀뽀를 하게 됩니다. 아니, 이렇게 적극적이어도 되나요? 자리까지 옮겨 분위기가 점점 더워지는 그 순간, 그때 남자는 가면을 벗게 되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데요. 그건 바로 리아르트. 오마이갓! 가면과 가발까지 쓰고 철저하게 그녀에게 접근한 계량남이었네요. 당황한 에스텔은 실수라고 우린 친구니까 그만하자고 하지만 당연히 멈출 수 없겠죠? 계속 진행시켜. 여러분, 아침제가 아닙니다. 제가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 못하지만 웹툰의 아침이 되기 전까지의 과정이 아주 아주 잘 나와있어요. 둘 다 없는 친구와 다음날 침대에서 눈을 뜨다니 오히려 좋아. 에스텔은 리아르트에게 계속 친구로 지내자고 하지만 요망한 리아르트는 처음을 가져가 놓고 이제 나를 버리는 거냐며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요. 저 불쌍한 표정은 진짜 철저하게 다 계산된 거라는 느낌이 바로 옵니다. 앞으로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?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 재밌게 보셨나요? 관련 좌표 바로 아래 써두었습니다. 바로 보러 가세요. 구독과 좋아요, 댓글을 남겨주시면 웹K에겐 큰 힘이 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